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약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66권을 기록한 사람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33명에서 34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33명, 34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33명 내지 34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을 신격화시켜 놓았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십시오. 예수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이 땅에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다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한 군데씩만 지금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모든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그 기록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생각을 주셨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심으로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그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상 쫓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꿈을 꿨다 그러고 무슨 소리 들었다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책을 모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출생연도와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040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104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종을 다윗에게 보내시게 되었고 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BC 1010년 이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BC 970년 7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언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되었던 천년 후에 성취된 이 사건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천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 사건이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려가는 범위 안에서 몇 주 동안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여러분에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 하나라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신 이후에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2편과 다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31편,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41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69편을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이 사실을 읽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천년 전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고대 문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역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천년 전에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22편은 지금 저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의 정부, 국립박물관에 가면 사본이 있습니다. 수천 년, 지금으로부터 약 3천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이 사본이 3천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지면 바스러집니다.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도 변조할 수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기록했던 이 내용을 다윗도 어쩌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이 땅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기 시기 전에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정확하게 이 다윗이 기록했던 이 말씀은 천년 후에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을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년 전에,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까요? 예수가 가공인물이라 하십니까?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 속의 어떤 한 주인공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약 16가지를 예언을 맞춰보겠습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희롱을 합니다. 성경은 시편 22편 7절에 다윗이 기록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현장에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천년 전에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을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십자가에 계실 때에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 사건을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기록되었을까? 그들은 기록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은 정인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바로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는 치밀합니다. 의사는 가장 정확해야 됩니다. 사람을 수술을 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빈틈이 없으면 의사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이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목격을 했으며 사실을 목격한 그대로 나는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당하시는 현장,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옆구리로 창을 찔렀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탈수 현상을 겪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도다. 이 말씀은 바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목이 마르시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여러분 전설 속의 신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사방을 돌아보면 전부 다 불안한 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저 무리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후에 그대로 십자가에서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인생을 거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천년 전에 예언이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찾아가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에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사건이 천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 현장을 보고 계시냐면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저들이 내 겉옷을 벗기고 내 속옷까지 저들이 제비 뽑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머리짓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심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픈 마음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내 생활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더 피눈물 흘리는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고난당할 때 그 속에 이미 천사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천사가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신 내 하나님, 사단 멸석 아벤노그가 불 속에서 들어갈 때에 네 번째 사람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불 속에 불같은 시험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 천년 전에 예언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늘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사건은 천년 전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조작입니까? 누가 만들어낸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31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그 이전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의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13절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천년 전에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추적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조각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 받아서 나갈 때 밤이었습니다. 떡 조각을 받아준 사람이 가룟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라왔던 겟세마네 동산에 그 로마 군병들과 함께 섞여있던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던 내 친구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내 발꿈치를,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덜었나이다. 발꿈치가 덜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낱낱이 십자가 현장을 참 깨뜨려 보듯이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실까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목이 마르다가 하실 때에 사람이 로마 군병이 썰개를 탄 초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천년 전에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썰개를 탄 초를 내게 먹이나이다. 오늘 이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신 분,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하신, 우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다 택함 받았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신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환경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나를 고달프게 만들어도 이 땅은 항상 한시적입니다. 우린 전부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가장 이 시대에 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한 사건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4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로부터 천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 206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하나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 지명한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라는 산이었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연도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BC 2066년에 이삭이 태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때로부터 약 천년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0년 전입니다. 이때에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 이삭은 정확한 나이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학자들 사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살에서 많게는 17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 사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내용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이삭, 죽으러 올라갔는데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살아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이 모리아 산은 약 천년 후에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 되느냐면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BC 967년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성경은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년 전에 솔로몬 시대로부터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 천년 후에 이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로부터 천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천년이 가고 또 천년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한국교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허세와 허용, 이런 포장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순교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므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을 믿습니까? 자, 오래 인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거기에 가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변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실 때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